자,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킥박스를 열고 이 버튼을 누른 후 바깥에 이 전자키를 갖다 대면 이 전자키가 이 집의 열쇠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의 집에 자신의 전자키를 등록한 뒤 수시로 들러 귀금속을 훔쳐냈습니다.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 그렇다면 이 도어락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집에 카드키나 전자키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재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도어락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열쇠로 이중잠금을 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서 맺어준 상대, 하지만 상대는 돈을 벌기 위해 나왔다는데요. 인연을 찾아준다는 결혼 정보업체들, 하지만 결혼이 절실한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곽연준 씨. 계약서인데요. 저같이 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 똑같은 사람 회원을 데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좋은 여자분 만나고 원하는 여자분 만나가지고 다 성공을 했다. 총 4번의 만남에 126만 원. 비싼 비용의 만남이었지만 상대방의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업체가 주는 정보만 믿어야 했다는데요. 디자인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그랬더니 다 해줄 수 있대요. 그렇게 다 어차피 다 대기 중이래요. 그런 여자들이. 제가 디자이너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바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그냥 횟수만 때우라고 알바시킨 거 아닌가, 여자가. 인터넷에서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기가 찬 딸을 위해서 업체에 가입했다는 한 어머님. 예. 거기 마음에 드는 그 괜찮은 사람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고 또 뭐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냥 바람같이 사 한 잔 먹고 바람같이 일어났다. 30만 원을 차 한 잔으로 소개해 드는 인간성도 관찰도 안 해보고 차 한 잔으로 끝내는 게 자기 무슨 아르바이트로 나온지 뭔지. 네, 이들의 말대로 정말 맞선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는 걸까요? 실제 구인 광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 업체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조그만 회사는 있어. 거기는 회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바를 내보낸다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규모가 작고 뭐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혼 정보업체에서 돈을 받으며 매주 아르바이트로 선을 봤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어이, 충격적이네요. 건당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받아요. 제 정보 나이만 빼고는 좀 다르게 수정하죠. 말도 안 되네요. 학력, 직업 그런 건 아예 다르게. 관심 없는 척 해라. 얼굴 도장만 찍고 밥만 한 끼 먹고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식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애프터는 절대 받지 말라. 어이가 없네요. 네, 그렇다면 결혼정보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계약서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지자체에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짝을 찾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부 결혼정보업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깊게 퍼져 있었던 불법 스포츠 도박,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초반에 얼마 정도나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도 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돼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밤새 돈을 번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죠? 얼마까지 일하셨어요? 하루에 150. 얼마 정도 아니죠? 자,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들. 이수근, 탁재훈, 포니안, 앤디까지 연류가 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성인 불법 사이트들.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서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도박입니다. 이름과 본인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중절 수가 없군요. 이게 문제군요. 얼마 전 있었던 불법 도박 사이트 검거 현장입니다. 예. 자, 이곳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겁니다.
있었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베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 불법 도박은 매년 늘어